안녕하십니까. 제마을입니다. 여기 계산군 불정면에 지금 기온은 9도입니다. 내일은 1도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, 예보가. 모레는 2도라면 여기는 그 예보보다 한 1, 2도가 더 낮아요. 그렇다면 내일하고 모레는 영하로 내려간다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제가 설명했듯이 준고랭지예요.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고랭지잖아요. 준고랭지라서 밭에서 한 달간을 놓고 매일매일 작업하면서 절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준고랭지입니다. 고랭지 같은 경우는 추워지면 바로 추워져서 계속해서 춥기 때문에 밭에다 놓은 상태에서 배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. 모두 따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여기는 준고랭지예요. 날씨가 뭐 영하 한 13도 내려갔다가 한 2, 3일 그러다 또 풀렸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배추 맛도 좋고 또 밭에서 그렇게 한 달을 팔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배추 해줄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. 이제 수확이 얼마 안 남았어요.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송을 하는데 이 배추가 지금부터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11월 말일이 되면 120에서 14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은 준고랭지의 배추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. 왜냐하면 제가 절임 배추를 보냈을 때 병든 배추 보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배추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는 준고랭지라고 했잖아요. 아, 그래서 날씨가 영하로 내려갔다가 또 영상으로 올라갔다를 반복을 합니다.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배추는 1도에서 20도면 최적으로 잘 자랍니다. 그런데 이 배추는 지금 결구가 돼 있잖아요. 이렇게 결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같은 기온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속이 점점 차면서 자라요. 그런데 날이 추워지면 이 안에서 자라는데 이 안에서 계속 새잎이 나오면서 자라요. 그런데 날이 추워지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. 이게 성장을 멈추면 얘가 그대로 있다가 날이 다시 풀어지면 또 성장을 해요. 그럼 그 멈췄다가 다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얘가 꼬부라지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성장할 때 우에는 이미 막혔습니다. 우에가 막힌 상태에서 안에다 자라다 보니까 꼬부러졌다가 다시 자라고 또 추워지면 구부러졌다가 다시 자라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세네 번 이렇게 굴어져서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배추는요, 훨씬 맛있어요. 그런데 김장을 하신 분은 이 꼬불꼬불한 데다가 그런 해는 또 배추가 또더 두꺼워집니다. 그러니까 배추 버무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배추 버무릴 때 사실 성질 나거든요. 이거 버무려 보시면 알잖아요. 그런데 그 배추는 병이 든 배추가 아니고요. 맛있는 배추입니다. 지금 날이 벌써 며칠 전에 서리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. 그랬더니 배추가 굉장히 더 단단해졌어요. 아주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배추는 선선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겨울에 따는 사과, 부사 같은 거는 서리를 세번 정도 맞아야 당도가 높아지고 색깔이 빨개지고 맛있습니다. 이 배추도 한 서너 번 정도 영하로 내려가서 살짝 얼었다 녹았다 세번 반복하면 그 맛이 가장 맛있게 되고 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준고랭지인 계산이나 제천 이런 데가 준고랭지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데서 재배한 배추가 맛있고 또이 밭에 둔 상태에서 배추를 따서 절여서 보낼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. 그래도 11월 말 되면 기후가 추워져서 막 며칠씩 추워요. 영하 뭐 17도, 18도도 여기 내려가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 배추를 덮어야 돼요. 그래서 저희가 너무 늦게 받는 거를 원치를 않아요. 저희가 12월 둘째 주까지 한 적도 있어요. 그러면은 얘를 이 배추밭에 놓은 상태에서 저녁에는 다이 배추밭을 보온덮개 덮어줘야 돼요. 그리고 아침에는 또 열어줘야 돼요. 그거를 안 열어주면 그 덮어준데 여기에 습기가 차서 이 부분이 썩어요.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일찍 끝내려고 해요. 근데 이제 올해는 또 배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. 저희가 어제 비가 여기는 많이 왔거든요. 그저께부터 어제 밤까지 비가 오고 아침에 이렇게 구름 한점 없는 날이 됐습니다. 이러면 너무 좋아요. 왜냐하면
10월 달엔 비가 한 번도 안 왔잖아요. 그런데 이제 비가 한번 축축하게 내려주면 얘가 또 물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아요. 며칠씩 내리면은 이제 또 최악이 되지만 배추가 꼬부라졌다고 항의하는 분이 되게 많아서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오늘 나온 거예요. 배추는 준고랭지에 배추가 영하로 뭐 10도, 15도 내려갔다가 한 2, 3일 그렇다가 다시 풀리거나 이틀 정도 추웠다가 다시 풀리면 배추가 많이 꼬부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 배추 병든 게 아니고요. 아주 맛있는 배추입니다. 지금 햇살이 여기저기 비치니까 배추가 노랗다가 파랗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. 새벽이라 햇살이 퍼지지 않았어요. 여러분도 이 배추 꼬부라졌다고 해서 병든 거 보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꼬부라진 배추는 아주 맛있는 배추입니다. 버무리기는 굉장히 안 좋지만 해마다 좀 달라요. 그런 기후가 몇 년에 한번 오니까 몇 년에 한 번은 굉장히 많이 꼬부라집니다. 저희가 한몇년 전에 굉장히 꼬부라진 게 있었어요. 전체적으로 꼬부라졌어요. 그랬더니 뭐 배추를 사진 찍어 보내시고 그러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데 그의 배추가 굉장히 맛있었어요. 근데 저도 김장을 하잖아요. 버무릴 때는 정말 꼬부러지면 나빠요. 근데 그건 기호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. 배추한테 와서 너 꼬부러지면 안 된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.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건 기호 탓이에요. 배추는 더 맛있는 배추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절임 배추 시작이 되면 영상 올릴 시간이 없습니다. 이 절임 배추는요,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배추 모양이 바뀌는 거, 그 고불고불해지는 거, 아무 문제가 없는 배추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바쁠 땐 영상을 못 찍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